자, 청룡이가 오늘은 2의 6이네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이 이제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거 처음으로 할 건데요. 어떤 내용이든가요, 이번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아예 어떤지 묻고 답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우리 큰거 아니? 자, 그래서 여기에다 뭐 적을 것 같아요? You are sleepy? 오, 잘하네. 오케이, you are sleepy는 무슨 뜻이에요? 너는 You're sleepy. 네 졸린. 너는 졸리다?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는 졸린다죠. 그렇죠? 네. sleepy의 뜻은 스위피의 뜻은 졸린.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비동사. 합쳐서 뭐가 돼요? 어떻다? 여기서는 졸린다가 되니까 You are sleepy의 뜻은 네가 졸린다겠죠. 네. 됐습니까? 오케이,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오빠가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비동사. 비동사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졸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너는 졸리니? 오케이, 그러니까 You are를 뭐로 만들면 Are you? Are you? He is를 He. Is Is he? 아, he? is he? I am을 Am I? am I? 하면 묻는 말이 되죠. 그처럼 네. Are you sleepy? 하면 넌 졸리냐라고 묻는 문장이 될 거고요.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다음 Are you happy? Are you happy? Are you happy? Happy의 뜻은 Happy의 뜻은 행복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행복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Are you happy? I am. Yes, I am I am. 응, yes, happy. I am Happy. happy 할수 있겠다. 행복하지 않으면 No. no, I'm I'm not. not 또는 I'm not happy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Are you 네. happy? Yes, I am. No, I'm not. 오케이, 어떤지 묻고 답하고 있는데요. 뭐지? 계속해서. You look sad. You look sad. You look sad. 오케이, 이번에 좀 다르네요. 네. 알겠습니까? Look의 뜻은 뭐다? 오케이, 보다라는 뜻도 있고 뭐였지? 니가 기억이 안 나네. 보이다. 보이다라는 뜻도 있고 오케이, 자 여기서 Look에 대해 알려주고 싶은 건 Look 뒤에 어떤 시? 어떤 시가 오면 합쳐서 어떻다? 그래요? 어때 보인다. 어때 보인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슬퍼 보인다. 오케이. 자,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요. 예. 유. 뭐지? 양념씨? 양념씨, 뭐뭐 할 양념씨 아닌데. 것이다. will. 뭐뭐 할수 있다. 양념씨도 아닌데. can. 뭐뭐 잠시만. 해야만 한다. should. 비동사. 뭐뭐 해도 된다, may 이런 게 있나 하다시. 봐요. 뭐지? 룩의 뜻이 뭔지 다시 물어볼까요? 룩의 뜻이 아아아아아 뭔지 대답해 보세요. 보다 보인다. 보다 또는 보이던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야? 보인다. 그러면 무슨 시야 이거? 하다시. 오케이, 그럼 와.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하고 싶은데. You look not 나신가? 잠시만, 뭐지? 다시 물어볼게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How does she do예요? does예요? did예요? Do you?
그러면 너는 슬퍼 보이지 아. 않는다는 뭐겠어요? You don't. You don't 뭐? Look sad. Look sad. 됐습니까? 네.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sad. 오케이. 그러면 내가 슬퍼 보이니? 라고 묻고 싶어요. 내가 슬퍼 보이니요? 내가 슬퍼 보이니? I. 아인가? 아이가. 그러면 내가 슬퍼 보인다는 뭐예요? 내가 슬퍼 보인다요? 나는 슬퍼 보인다. 슬퍼 보인다. 나는 슬퍼 보인다. 뭔가 잘못됐는데. 뭐 시작도 안 했는데 뭐가 잘못됐는데? 아, 맞다. 어? I I look sad? look sad. 아닌 것 뭐가 아닌데 그렇지? 같아. I look 아, sad. 맞구나. 그럼 내가 슬퍼 보이니? 하고 싶어. 내가 슬퍼 보이니요? 또 물어봐야 되겠네. 내가 슬퍼 보인다. 영어로 뭐예요? I look sad.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어? 하다시 뭐? 하다시에서 끝난. 하다시 두. 네, 그러면 내가 슬퍼 보이니 말하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어요? 아. 내가 슬퍼 보이니? Do I look sad? Do I look sad? 하면 되겠죠. 아, 그렇구나. 오케이. 몇 번째 되는 거지? 그렇죠. 너는 슬퍼 보인다? 너는 슬퍼 보인다요? I look sad. 너는인데요? 아, 너는요? 예. You look sad. You look sad.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너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는 You don't look sad. 내가 슬퍼 보이니? I'll look sad. 여기다 물음표를 붙일 수 있다고? 아니요? 에? 슬퍼 보이니요? 그래, 내가 슬퍼 아. 보이니? Do I look sad? Do I look sad? 뭐라고 물어봤더니? Do I look sad?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Yes, you look sad. 내가 슬퍼 Yes. 보이니? Do I look sad? 그랬더니 Yes. You look sad.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요. 누가 하다시에서 끝내래요? 하다시 두요. 그러면 그는 슬퍼 보인다는 걸까요? He He 슬퍼 보인다요? He looks sad. 그는 슬퍼 보인다. He looks sad. He looks sad. 그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He doesn't look sad. He doesn't look sad. 그는 슬퍼 보이니? 그는 슬퍼 보이니요? 슬퍼 보이니. 그는 슬퍼 보이니? Does he Does he look sad? look sad? 이거 맞나? 맞지 뭐. 아. 그가 슬퍼 보인다. He looks sad. 누가 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Hadashi does. 그러니까 그는 슬퍼 보이지 않는다. He doesn't look sad. 그는 슬퍼 보이니? Does he look sad?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계속해서.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You look tired. Tired의 뜻은 Tired의 뜻은 피곤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오케이. 뭐 뒤에 무슨 시 오면 룩 뒤에 어떤 시가 보면 오면 네 무슨 뜻이 된다고요? 뭐뭐해 보인다. 어때 보인다, 너? 너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You 아 맞다. You don't look sad. 내가 피곤해 보이니? 틀렸어요? 쎄드라고 했는데 저 그래요?
너는 피곤해 보이지 않는다. You don't look tired. 내가 피곤해 보이니? 내가 피곤해 보이니요? 응. I look tired. 거기다 물음표를 붙일 수 있다고? 아, 저... Do I look tired? Do I look tired? Yes, you look tired. 계속해서. Sorry, I am 바쁜 rich Busy. busy 아 busy구나 Sorry, I am busy. 네 오케이. 자, busy 이거는 두 명이 대화할 때. 자, 네 B가 만약에 Sorry, I'm busy라고 했으면 A가 뭐라고 했는 거냐? Let's 예를 들어서, play. Let's play soccer. 이렇게 했다 치자. 네. 오케이. Let's play soccer가 무슨 뜻이에요? Let's play soccer. 축구하자. 우리 축구하자라고 뭐 네. 하는 표현이라고 let's 배웠어요. 제안하는 제안하는 표현이죠. 우리 같이 네.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 괜찮겠다 그러면 sounds good 이렇게 할수 있지만 네. 이렇게 거절할 땐 Sorry, I am busy. 오케이 우리 축구하자. Let's play soccer. 그랬더니 나는 바빠서 못하겠다. Sorry, I am busy. busy. 아, busy의 뜻은 Busy의 뜻은 바쁜.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붙여서 어떻다를 하고 있죠. 네. 너는 바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너는 바쁜이요? 어. 너는 바쁘니? 바쁘니? Do you 바쁘니? 잠시만. Do you am 뭐라? Busy? 아, 잠시만. 아니요. 문제의 사태성을 에? 너는 바쁘니? Do you는 맞는 것 같은데. 잠시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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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내가 잘못. 너는. 너는 바쁘다는 뭐예요? 너는 바쁘다요? 응. You are busy? 너는 바쁜이는 뭐예요? 너는 바쁜이요? 응. Hey, are you busy? 맞아. 또 물어봐야 되겠네요. 너는 바쁘다라는 표현, you are busy고요. 이거 누가 다 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이요. 비동사요. 그러면 너는 바쁘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Are you busy? 아이고야, 이 아, 답답아. 아, 무슨 두유야, 두유는. 하다시 두야, 이게? 아니요. 누가 다 만드는 방법이? 네, 무슨 두유야, 두유는 are you지? 에이. 언제까지 알려줘야 됩니까? 나는 바쁘지 않다는 뭐예요? 나는 바쁘지 않다요. I am not busy. 오케이. Sorry, I am tired. 오케이, 너는 피곤하니? 너는 피곤하니요? 피곤하니. Are you tired? 그랬더니 Yes, I am tired. 하고 있네요. 네. I am not foolish. I'm not foolish. 뭔 풀리시야, foolish. I am not foolish. 그러면 너는 멍청하니? 너는 멍청하니요? 응. 너는 멍청하니? 응. Are you foolish? Are you foolish? Are다. Foolish의 뜻은? Foolish의 뜻은 멍청한. 네, 무슨 씨예요? 어떤 씨? 너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너는 멍청하다요? You are foolish. You are foolish. 너는 foolish. 멍청하니는 뭐예요? 너는 멍청하니요? Are you foolish?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요. 예. 비동사 are you. 그래서 나는 멍청하다는 뭐예요? 나는 멍청하다요? 나는 멍청하다. I am foolish. 나는 멍청하지 않다는? I am not foolish. Okay. I am not hungry. I'm not hungry. I am not hungry. Hungry의 뜻은? Hungry의 뜻은 배고픈. 무슨 시? 어떤 시? 너는 배고프니? 너는 배고프니요? 너는 배고프니? 아, 묻는 문장이구나. Are you hungry? Are you hungry? 그랬더니 배가 고프면 Yes, I am hungry. 배가 고프지 않으면 Yes, No, I am not hungry. 됐습니까? 네. 자, 쓰기 시험도 잘 치시기 바라고요.